선박 화재 사고는 인명과 재산 손실을 초래하는 심각한 사고입니다. 지난 3년간 발생한 선박 화재 사고는 무려 409건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또한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더욱 심각한 사실은 선박 화재 사고의 약 70%가 어선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화재 사고와 그로 인한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유념한다면 말이죠. 이번 시간에는 선박 화재 사고 시 대응 요령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두 가지 사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AEO는 총톤수 29톤의 강화 플라스틱 재질의 근해 연승어업 어선입니다.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포항을 출항한 AEO는 조업지에서 이틀간 조업을 하고 다음 투승 작업시까지 대기하기 위해 닻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갑판장과 6명의 선원, 선장 모두 쪽잠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2시간이 흐른 후 선수 창고에서 자고 있던 갑판장이 잠에서 깹니다. 숨이 막혀가지고 깨보니까 선수 갑판 안에 연기가 가득하더라고요. 겨우 빠져나가가지고 선수 갑판으로 대피를 했는데 기관실 쪽에서 불길이 막 끼면서 검은 연기가 확 치솟더라고요. 갑판장이 끼고 뛰쳐나왔더니 기관실에서 불이 활활 타고 있었어요. 선원들이 깨우려고 선원실 갔는데 순식간에 불이 확 확산되면서 선수 쪽으로 그냥 물이 확 번졌죠. 도저히 그냥 선원실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수 없이 갑판장과 둘이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비오는 총톤수 4.98톤의 강화 플라스틱 재질의 어선입니다. 이 선박의 기관실에는 무인 기관실용 자동 소화장치 한 대가 설치되어 있고 조타실에는 휴대용 분말 소화기가 한 대 비치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항을 출항한 비오는 조업지에 도착하여 투망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기관이 정지하고 맙니다. 선장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기관실 문을 열었습니다. 소화기 분말이 연기처럼 차오 했어요. 기관실에서 불 났고 기관실에 소화장치가 작동했던 거죠. 도대체 어디서 불이 났나 싶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시 화재가 발생합니다. 2차 화재였죠. 기관실 물이 조타실로 옮겨 붙으면서 조타실의 소화기를 꺼낼 수가 없었어요. 자망 위에 덮어둔 담요를 바다에 적시한 뿌리면서 진화했지만 조타실이 화염에 휩싸이면서 불이 더 거세게 확산됐죠. 네, 여기까지가 간단한 사고의 개요입니다. 좀 더 자세한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사례를 보면 결국 6명이나 되는 선원을 구하지 못했는데요. 이번 사고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선장이 정박 당직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데 있습니다. 정박 당직 관리 의무요? 그렇습니다. 조업 장소에서 정박 대기를 할 때는 안전한 항해와 선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아무리 피곤해도 한 명은 당직을 서야 합니다. 만일 그랬다면 화재를 일찍 발견했을 테고 초기에 진압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두 번째 사례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화재가 발생을 했고 무인 기관실용 자동 소화 장치가 작동을 해서 진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2차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이 사례도 안타까운데요. 기관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공기가 유입됐고 남아있던 불씨가 살아나면서 2차 화재가 난 걸로 보입니다. 선장이 기관실에 들어갈 때 만에 하나를 대비해 소화기를 들고 갔더라면 살아난 불씨를 바로 진압할 수 있었을 거고 배가 전소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네, 참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지상에서는 119에 도움을 요청하면 수분 내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망망대해인 바다에서는 도움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초기에 스스로 잘 대응하는 자세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선박 화재 발생 시 진압 및 대응 방안. 함께 알아보시죠. 화재가 발생하면 소화기를 사용해 신속히 초기 진압에 나서야 합니다.
일반 어선에는 비치된 소화설비로는 크게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와 휴대용 소화기가 있습니다. 휴대용 소화기로는 분말소화기, 포말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등 다양하지만 사용 방법은 동일합니다. 분말소화기를 사용할 때는 먼저 몸통을 단단히 잡고 봉인끈을 해제합니다. 이후 안전핀을 뽑고 소화기를 몸 바깥쪽으로 기울여 노즐을 잡은 뒤 작동 손잡이를 빠르게 눌렀다 빼서 소화기에 압력이 생성되도록 합니다. 작동 손잡이를 눌러 약재가 잘 분사되는지 확인한 다음 화재 발생 장소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소화기를 들고 바람을 등지고 선 다음 불이 난 곳을 향해 바닥에 빗질을 하듯 노즐을 흔들면서 분말을 살포합니다. 화재 진화 후 5초에서 10초간 주변을 확인하며 화재가 완전히 진화됐는지 확인합니다. 네, 간단한 소화기 작동 방법 알아봤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고 사례 어선을 보면 두 어선 모두 휴대용 분말 소화기 외에 무인 기관실용 자동 소화 장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이 장치가 작동을 했던 거고요. 이건 어떻게 사용하는 걸까요? 어선의 주요 발화 장소인 기관실은 선원들이 상주할 수 없을 만큼 협소합니다. 때문에 무인 기관실에 소화 장치를 갖추는 건데요. 이 소화 장치는 기존에는 93도에 도달하면 열을 감지해 자동으로 설비가 작동했습니다만 최근엔 연기까지 감지하여 자동으로 약재를 분사합니다. 게다가 화재를 인지하는 즉시 기관실 외부에서 수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화재에 더 빨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네, 작동 방법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계셔야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예방이 최선의 방어책이다라는 건데요. 일상에선 그 중요성을 자주 잊습니다만 사고를 마주하면 가장 크게 절감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선박 화재 예방법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화재 진압에 실패했을 때에는 해경에 신고하여 구조를 요청하고 신속하게 퇴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